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했던 프린터 드라이버 옵션 세팅을 이어서 포토샵 프린트 셋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항상 두 개를 정확히 세팅했는지 확인해 주셔야만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프린터 드라이버 세팅에서는 주로 하는 그 옵션이요. 기계적인 특성이라든지 혹은 내가 프린터를 컨트롤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라면 포토샵에서 세팅을 하게 되면 포토샵에 있는 프린터 옵션에서는요. 그것보다는 컬러라든지 혹은 이미지 파일 자체를 어떻게 정리해서 보내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옵션이 지배적으로 많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항목마다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요. 출력 버튼을 한번 눌러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린터 옵션 창이 떴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프린터 셋업이라고 되어 있고 요 버튼을 눌러서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정해 줬습니다. 요 설정 내용은요. 프린트 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린트 설정은 포토샵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맥 OS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제가 포토샵을 쓰다가 다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프린팅을 하거나 프린트 옵션을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팅해놨던 처음에 작업하면서 세팅했던 내용들이 사라지거나 잘못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린트 세팅을 눌러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인쇄 설정을 정확히 체크를 하세요. 종이는 정확히 설정이 되어 있는지, 컬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품질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컬러 매니지먼트 설정은 제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해서 다시 돌아오셔서 요 부분을 마주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세팅에서 보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어떻게 출력될지 보여주고 있는 창이 있어요. 이 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리 뽑기 전에 종이에 정확히 프린트가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위치라든지 혹은 이미지가 잘리진 않는지, 설정이 잘못된 건 없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창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요. 매치 프린트 컬러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누르게 되면 그 CMS를 적용해서요. 출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기 창에서요. 그 다음에 가멋 워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 출력이 안 될 수 있는 컬러가 있다면 그 부분에 경고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쇼 페이지, 페이퍼 화이트라는 것은 종이가 조금 더 흰색이 아닌 경우가 있죠. 미색이 깔려 있거나 어두운 색이 깔려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미리 눈으로 보여주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옵션 한번 다 킨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컬러 매니지먼트예요. 컬러 매니지먼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화면에서 보고 컨트롤한 것을 정확히 프린터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컬러를 누가 컨트롤할지를 정해주는 옵션이 여기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프린터 드라이버가 컬러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포토샵이 컬러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린터 드라이버보다는 포토샵이 이 사진의 품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컬러 매니지먼트를 포토샵에서 주로 진행을 해주는 게 결과가 훨씬 안정적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바로 포토샵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색깔을 컨트롤하고 뽑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 매니지드 컬러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프린터 드라이버에서는 색상을 일치시키지 않는다, 색상을 컨트롤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린터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죠. 엄청나게 많은 놈들이 있어요. 자, 이 모든 프로파일은요, 다양한 장비들에 대한 프로파일들이 이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CP-600, 우리가 쓰고 있는 프린터에 대한 프로파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프로파일, 제가 모니터를 세팅할 때 잡은 프로파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도비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프로파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사용하는 스캐너에서 지원하는 프로파일들도 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또 다른 프린터를 설정했다면 그 프린터에 대한 프로파일들이 여기 다 존재할 거예요.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뽑고자 하는 프린터와 그 프린터에다 집어넣은 종이에 해당하는 프로파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앱손에서 제공하는 요 프로파일이 지금 우리가 쓸수 있는 프로파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집어넣은 종이는 프리미엄 글로시 페이퍼에 가깝습니다. 만약에 이거는 종이는 그 종이에 따라서 프로파일은 완전히 다르게 존재해요. 만약에 이노바를 쓴다거나 하네뮬러 쓴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페이퍼에 해당하는 프로파일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프로파일을 따로 만들거나 혹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프로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기도 해요. 정확한 칼라를 재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재밌게도요, 대부분 페이퍼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프로파일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프린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앱손에서 만든 프로파일은요, 프로파일 자체가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네 프린터가 잘 팔리겠죠. 사람들이 뭐 출력이 잘못 나왔으면 에이 이거 종이 때문에 색깔이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프린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린터 제조회사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프로파일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경험상 바로 이 앱손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파일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쓰고 있는 페이퍼가 앱손 건 아니지만 앱손의 프리미어 글로시 페이퍼랑 유사한 뭐 이노바 페이퍼거나 하네뮬러 페이퍼거나 혹은 뭐 실이나 다른 회사 페이퍼다. 그러면 그냥 프리미어 글로시 페이퍼로 설정을 해놓고 출력을 하시면 기본적인 결과물은 잘 나올 겁니다. 거기서 약간의 색깔이 다르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포토샵에서 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 앱손 프로파일을 사용하시거나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무난하고 편안한 방법이죠. 두 번째는 프린터 페이퍼, 다시 말해서 종이를 생산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파일들 있죠. 대부분 그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뽑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파이더 프린트나 이런 칼리브레이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신 이제 시간과 비용이 좀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좀 번거롭고 힘들다는 걸 제외하고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웬만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도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지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크게 뭐 열심히 연습 열심히 막 해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기계 한번 쫙 찍어서 결과 나오면 그걸 프로파일로 바꿔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제작해 보시는 게 결과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제작해 보시면 색깔별로 조금씩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 취향에 맞는 색깔들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는 프리미엄 글로시 앱손 프로파일로 한번 선택을 해보죠. 그 다음에 샌드 16비트 데이터. 이 옵션은 켜져 있는 경우가 있고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꺼져 있다면 이거는 프린터도 지원을 안 하거나 혹은 맥 오, 그 OS가 지원을 안 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거는 꺼져 있습니다. 뭐 켜져 있으면 보내도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16비트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8비트하고 큰 차이가 있냐? 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속도만 좀 느려지는 거지 결과가 큰 차이가 있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한번 둘다 뽑아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마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차이를 구별하기는 정말로 힘드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말 프린트와 하드 프루핑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좀 복잡해요. 첫 번째 노말 프린팅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게 최종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뽑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럼 하드 프루핑은 뭘까요? 이거는 제가 뽑고자 하는 게
다른 프린터를 위한 뭐라 그러죠? 그 테스트 프린트일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옵셋 인쇄기를 통해서 인쇄를 할 건데 우리 집에 있는 프린터를 가지고 그 옵셋 인쇄가 어떻게 출력될지 한번 예상을 해서 뽑아보겠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 하드 프루핑입니다. 이거 되게 복잡한 역할이긴 한데요. 최종 프린터가 내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옵셋 인쇄에서 인쇄물로 만들 거라든지 그럴 경우에도 잉크젯을 많이 프루브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럴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아시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죠. 일단 저희는 노멀 프린팅이 기준이에요. 최종 결과물을 뽑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렌더링 인텐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설명을 하려면 좀 긴 내용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요. 프린터랑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정보랑 색깔이 일치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RGB 데이터, 다시 말해서 빛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거를 잉크로 전환해야 돼요. 잉크로 전환한다는 건 우리 프린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잉크가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라이트 사이안, 라이트 마젠타, 라이트 그레이, 그 다음에 뭐 라이트 사이안, 라이트 마젠타 여러 가지 잉크들이 있죠. 그 잉크들을 어떻게 뿌릴지 막 계산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다른 값을 변환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들은 뭐냐면 RGB에는 있는 색깔인데 CMYK에는 없는 색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빛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인데 잉크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색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이게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색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이 네 가지 메뉴입니다. 이건 CMS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프린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CMS는 좀 배제시키고요. 저희가 결정해야 될 건 이 넷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요. 사진에 있어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퍼셉처예요. 아주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퍼셉처를 트라이 해보시고요. 색깔이 마음에 드시면 그걸 쓰시면 돼요. 아, 나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두 번째로 고려하는 대상은 요겁니다. Relative Colorimetric입니다. 상대적인 색도계라고 부르는데요.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Saturation을 한번 선택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Saturation은 조금 색깔이 많이 튈 거예요. 난 이것도 이상한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택해 볼 수 있는 게 Absolute Colorimetric인데요. 아마 이걸로 하시면요. 색깔 정말로 이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Perceptor 혹은 Relative Colorimetric 둘 중에 하나만을 권합니다. 사진을 뽑는다는 전제에서는요. 뭐 그래픽 아트라든지 다른 데서는 뭐 Saturation이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사진에서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퍼셉처를 쓰고요. 때에 따라서는 Relative Colorimetric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퍼셉처가 저는 결과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Blackpoint Conversa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검정색을 검정색으로 만들어주는 옵션이에요. 컬러를 변환하다 보면요. 제일 틀어지기 쉬운 부분이 블랙이라는, 검정색이라는 부분이에요. 검정색이 회색이 되거나 제대로 재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얘가 강제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는요. 블랙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블랙 포인트 컨버세이션은 항상 켜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켜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밑에 보면은 포지션하고 사이즈가 있어요. 요거는 내가 지금 뽑고자 하는 이거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센터로 돼 있죠. 센터가 아니라 나는 0에 0. 뭐 예를 들면 한쪽에 모서리를 딱 몰아서 뽑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운데 많이 두죠. 근데 가운데보다는 밑에 사인할 공간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다 위로 조금 끌어올려서 위보다 밑이 공간이 좀 더 생기게 해서 사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설정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드 프린트 사이즈는 이건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퍼센티지 지금 현재 지금 20%로 돼 있잖아요. 야 60%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뭐 예를 들면 45% 혹은 30% 작게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포토샵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작업을 하신 거면 그 작업의 결과가 그대로 출력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100%로 출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A3에다 출력을 하려고 마음먹고 이미지 작업을 한다 그러면 A3 안에 어떤 사이즈로 얹을지 감안하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사이즈가 변경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뭐냐면 디테일, 예를 들면 노이즈라든지 점들이 표현되는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조작한 거랑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스케일은 100%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고 그 내용을 그대로 출력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나는 크게 뽑을 거야. 그래서 크게 데이터 작업을 해놓고 출력할 때는 집에서 뽑을 거니까 좀 작게 이렇게 뽑아놔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스케일 투 핏 미디어, 이건 뭐예요? 종이에 맞춰서 사이즈를 조정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아니야 그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돼. 그러면 임의로 사이즈를 조정하셔서 위치랑 이런 것들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좀 작고요. 위에도 공간이 좀 있고 밑에도 공간이 위보다 좀 더 생겨서 여기다 사인을 하거나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 밑에 보면은 프린팅 마크 해가지고 뭐 코너 크롬 마크 이런 것들은 이거예요. 뭐 재단선을 만들거나 뭐 레벨을 하거나 뭐 인쇄할 때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한 번씩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코너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자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혹은 인쇄할 때 핀을 맞추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옵션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파이널 프린팅,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마크가 나오면 좀 보기 흉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뒤집어서 출력을 하거나 이건 종이에 따라 달라요. 반대에서 보이는 종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뒤집어서 뽑거나 혹은 네거티브를 만들어야 돼요. 반전된 상을 만들어야 돼. 그럴 경우에 활용하는 옵션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옵션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밑에 것들은 잘 안 써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고요. 중요한 걸 얘기해 드리자면 첫 번째 컬러 매니지먼트, 이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하고 사이즈, 요걸 통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출력될지를 예상해 보는 거,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누르시면 프린트가 됩니다. 이렇게 뭐 진행이 되죠. 그리고 출력이 될 겁니다. PC에서 한번 보자고요. PC에서는 어떻게 돼 있나? 윈도우즈에서는 어떻게 돼 있나? 보시면 알겠지만 메뉴는 동일합니다. 내용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특히나 포토샵은요. 그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동일한 형태의 그 저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운영체제에서 똑같이 작동되기 때문에요. 내용이나 구성을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자, 윈도우즈에서 보면요. 메뉴는 거의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한글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다르실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어만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컬러 매니지먼트, 색상 처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색상 관리, 프린터 프로파일, 그래서 컬러 프로파일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선택하셔서 내가 쓰고자 하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인쇄, 강한 저해상도 인쇄, 예, 번역이 좀 이상하죠. 예, 강한 저해상도가 아니라 하드 프루핑이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테스트 프린트 하는 거를 하드 프루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강한 걸로 번역을 했네요. 일단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장비를 이 프린터로 시험해 볼 때, 테스트해 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요거고요. 표준 인쇄.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종 결과물을 뽑을 때 사용하는 게 요겁니다. 그리고 요 메뉴 보시면 좀 헷갈리시죠? 퍼셉처, 아까 퍼셉처라고 했던 게 바로 가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도는 Saturation, 그 다음에 상대 색도계는 Relative Colorimetry, 절대 색도계는 Absolute Colorimetry.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lack Point Conversation이라고 얘기한 것은 검은 점 보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위치, 크기 뭐 이런 것들은 동일하니까 어렵지 않게 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셔서 윈도우즈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셔서 뽑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세팅은요, 다시 말해서 프린터 드라이버 세팅과 포토샵 프린팅 옵션은 두 개는 동시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둘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서로 충돌이 나지 않게, 다시 말해서 똑같은 옵션이 두 번 적용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셔서 뽑으시게 되면 항상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